실력은요, 위기가 올 때 나타나는 거예요. 지난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을 온 나라가 그냥 떠들썩하게 시험을 봤는데 지금 예상보다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고 막 집집마다 지금 막 그냥 통곡 소리가 많이 들린대요. 왜 그러냐 하니까 문제 쉽게 내겠다 그래놓고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문제가 모의고사 때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. 제가 이걸 가만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요, 문제 자체가 다 어려웠던 게 아니고요, 일부러 변별력을 위해 가지고 시간 시간마다 한 두세 문제 결정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거기다 섞어놨더라고요. 이걸 푸느냐 못 푸느냐가 점수를 결정을 짓게 된 거라는 거 아닙니까?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때는 그 본고사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? 모의 그 예비고사 본고사 그래가지고요, 그 서울대 같은데 연대 고대 같은데 시험 보러 가면은 본고사 보러 가면 막 100문제 중에 99개 맞으면 합격이 아니고요, 문제 딱 한 문제 내요. 어떨 때 두 문제밖에 안 냅니다. 결정적인 문제 내고 풀면 합격, 못 풀면 불합격. 왜? 실력은요, 결정적인 어려운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로 가늠이 되거든요. 여러분, 이 20대 초반의 어린 자매가 왜 영적으로 견고한 힘을 가진 존재냐? 인생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장미꽃 냄새가 만발하는 데서 감사하는 게 그게 무슨 실력이에요? 온 사방에 장미꽃 가시로 찔러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,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가시를 주셨다면 어딘가에 장미꽃을 피우고 계실 것이다, 이걸 볼 수 있는 눈, 이게 영적인 실력 아닙니까?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척척 풀어내는 영적 실력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. 골로새서 2장 6절,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, 여러분 그 안에 생하는 증거가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.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. 믿음에 굳게 서는 건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.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불평이 많을까요? 왜 장미꽃 가시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이 하나님 잘못 만든 거 아니냐고?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말세에는 항상 기뻐해라, 범사에 감사해라.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감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, 여러분 이 감사는요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애를 써야 돼요. 감사는 본능에다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. 자, 이런 차원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. 항상 기뻐하라, 쉬지 말고 기도하라, 범사에 감사하라. 지금 이 문장 구조가 다 명령형이에요. 명령형. 권유가 아니에요. 에이, 기뻐하면 좋은데. 이거 아니에요. 단호예요. 항상 기뻐해라. 항상이 뭐라고요? 너한테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,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항상 기뻐해라. 항상 범사에 감사해라. 명령형이에요. 명령형. 이 땅은요 누리고 즐기는 데가 아닙니다. 훈련 받는 곳이에요. 그 중에서 감사 훈련. 제가 지난 여름에 3주 동안에 이제 미국에 5개 주를 순회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? 제가 해보니까요, 이게 생각보다 진짜 힘들더라고요. 체력도 딸리고, 막 미국은 또 땅이 넓어서 막 비행기 타는데도 막 3시간, 4시간 탈 때도 있고, 그 중에 제일 힘들었던 날이 있는데, 언젠가니까요. 제가 그 알칸사 주에서 이 빌 클린턴의 고향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? 알칸사에서 제가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그 다음 아침에 일찍 출발했습니다. 8시 40분에 이제 숙소를 나와가지고 뉴욕으로 가기로 됐습니다. 이게 굉장히 먼 거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그 달라스 공항에 도착을 해가지고요. 그래서 이제 오전에 이제 그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. 거기가 보니까 그 국제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도 거기서 타는 거예요. 그 제가 공항에 이렇게 대합실에 멍하게 앉아 있는데 한국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아마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.
아, 목사님, 제가 목회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또 목사님, 저런 일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? 그것 제가 다 알면 내가 이러고 있겠습니까? 그 낸들 압니까? 그러나 성의껏 대답을 해드렸어요. 정성껏 대답을 해주니까 이분이 한 가지만 더, 목사님은 시간 막 없는데 한 가지만 더, 그래가지고 한 가지 하고 나면 끝으로 마지막으로, 이 꼭 제 설교 결론 맺는 거랑 비슷해요. 끝날 듯 하면 안 끝나는 거. 계속 질문을 하는데 그걸 제가 못 잘라가지고 이제 한창 설명을 하고, 마침 또 이제 저쪽에서 줄을 서갖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이분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, 아차 싶어가지고 봤더니 줄이 아무도 없는 게 다 들어가고,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대화하다가 가보니까요, 상황껏 문 닫아버렸어요. 아니 10분이나 남았는데 막 이제 막 당황해져가지고요, 막 급하게 이제 그 항공사 그 데스크로 가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비행기를 놓쳤다 그러니까, 이 달라스에서 뉴욕까지는 비행기 항로가 많지를 않더라고요. 드문드문 있어가지고요, 오후 늦게 비행기가 있는데 그것도요 직항이 아니고 샬롯이라는 데를 들렀다가 그렇게 가는 거라는 거예요. 갑자기 몇 시간 시간이 이렇게 남으니까요, 마음에서 이제 자꾸 내 본능, 내 감정이 자꾸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아니 그 목사님은 아까 마지막에 그래놓고 한 문제만 안 물었어도 갈 수 있는데 그 바쁜 사람한테 왜 그 자꾸 이렇게 물어가지고. 아, 내가 그 얄미운 게, 자기는 한국 가는 비행기 무사히 잘 타가지고 문자가 왔어요. 비행기 잘 도착, 잘 탔습니다. 근데 계산해 보니까 제 뉴욕에 도착하는 시간이나 자기가 인천에 도착하는 시간이 비슷해요. 그래가지고 여러분, 제가 10시, 밤 10시 넘어가지고 뉴욕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숙소 들어가니까 11시가 넘었어요, 밤. 아침 8시 40분에 나와가지고. 그러나 여러분, 제가 그날 그 상황 속에서 자꾸 마음에 그 원망이 나오는 이거를 방치하면요, 사단은 찬스의 귀지 아닙니까? 그날 내 이 내면 세계가 아마 사단의 난장판이 됐을 거예요. 계속 제 마음을 안돈시키면서 싸웠습니다. 마음의 불평이 생길 때마다 제가 그냥 입술로 제가 자꾸 저에게 선언을 한 거예요. 어이, 그 목사님은 이 바쁜데 그렇게, 응? 비행기 놓치기까지 질문을 하느냐는 마음의 생각이 나올 때 내가 말을 하면서 제가 입술로 자꾸 선언하는 거예요. 이 찬스 목사, 왜 그래? 그분이 나쁜 의도로 그랬나? 그 목회 잘하려고 해서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거냐? 네가 오늘 조금 비행기 놓친 것 때문에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게 된다면 이것만큼 좋은 일이 있어? 제가 저에게 자꾸 명령을 하는 거예요. 그래도 잘 안 돼가지고요. 여러분, 이 걸을 때 좋은 게, 등산을 왜 하는가 하면은요, 이 걸을 때 몸에서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. 그날 제가요, 달라스 공항이 크게 A파트, B파트, C파트를 기차로 다니게 되는데 다 훑었습니다. 한 서너 시간을 걸었어요. 계속 걸으면서 제게 명령하고 저를 설득하고, 그 정신 차리고 그 항공사 내규를 봤더니요, 원래 10분 전에 마감되는 게 맞더라고요. 아, 그런 거구나. 여러분, 제가 비록 그날 하루 종일 공항에서 머물렀고 밤 11시 넘어서 숙소로 들어갔지만 여러분, 제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요동함이 없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, 하나님 앞에 노력을 해야 돼요. 몸부림을 해야 돼요. 내 본능에 맡기면 안 돼요. 섭섭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싸워야 돼요. 왜? 감사란 것은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